있잖아. 신동부 화이팅! 들리세요? 화이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해군 해병대 OCS국 동계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을 비롯한 자유외국 시민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은 대통령 문재인이 며칠 전 뉴욕타임즈와의 기자회견에서 실패했다! Failed! 실패했다고 자인한 북한 비핵화 사기쇼의 정점인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기질면서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말시제가 된 거대한 거짓 폐허 사기쇼의 쓸쓸한 종말을 보면서 문재인 위선 반역 정권의 비참한 최후를 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가 적을 편들고 적과 합세하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북한 정권이 퍼부은 온갖 모욕과 도발,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출생아웃 재개에도 침묵하면서 춘천 홍천 지역에 인천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의 대규모 차이나타운을 건설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중공이 좋아할 만한 일만 골라서 하는 문재인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곳은 6.25 남침전쟁 당시 중공군 3차 공세를 막아낸 전장이었습니다. 중공군의 공세에 맞서 국군과 유엔군이 피로써 지키는 성전지에 소위 한중문화타운이라는 이름하에 대규모 청원화타운을 건설하여 당시 전사한 중공군을 위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6만 명을 넘어섰는데도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과의 연결고리로 강원도에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한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6.25 전쟁에 참전한 중공군들이 안쓰러운 영혼으로 잘 위로해야 할 대상입니까? 특히 화천의 파로는 국군과 유엔군이 2만 명이 넘는 중공군을 개멸한 역사적 전투 현장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전투에서 희생된 국군 장병을 기리며 호수 이름을 오랄캐를 쳐부쉈다는 뜻의 파로로 맹맹한 사실이 격전의 현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강원도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대답하기 바랍니다. 6.25 전쟁에 개입하여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묻히는 중공군이 안쓰럽습니까? 그래서 위로해야 합니까? 당신에겐 중공 오랄캐와 싸우다 전사한 국군 장병은 없습니까? 무려 230만 명이 넘는 중공군을 참전시켜 국토를 유린하고 국민을 살육해 한 오택동을 존경하고 중공호에 취해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을 축하하고 중국 비위 맞추느라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체계 가입 및
때부터 모자라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망인 커더 집단 안보 체제 참여를 거부하고도 중국이 모르니 초청받은 적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운명이란 자서전에서 자유월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하여 공산주의자로 의심받기 시작하더니 북한군의 침략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까지 북한 정권에 물어보겠다고 하고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무장공기와 국가전북 활동을 했던 지하조직 통일혁명당의 신영모과 같은 간첩들을 조기하고 최근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발탁한 김호랑과 같은 그 후손들까지 중요하게도 모자라 민주고의 원흥이자 6.25 정범이며 반민주 범죄자로 유엔이 공식 개대안을 채택한 김일성을 해고로까지 국내에 판매되어도 못고치한 문재인이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까지 지시했습니까?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자유통일을 목줄에 둔 상황에 갑자기 나타난 중국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싸우다 우리 희생된 우리 국군과 유엔군 장병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강원도 전방지역에 차원화탄을 건설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반대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북한군과 대치 중인 휴전선에 인접한 지역에 차이나타운이 건설되면 북한 특수군이나 중공 게릴라군이 평소 민간인으로 위장해 있다가 전쟁 전 국방을 교란하고 전시에 전방의 국군을 포위 공격할 수도 있는 사실을 묻고 있습니까? 6.25 전쟁 시 북한군보다 더 국군과 유엔군에 막대한 피해를 준 중공군이 강원도 차이나타운을 교두보로 삼아 전방에 집중된 국군을 북한군과 함께 보위에 섬멸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했습니까? 중국 공산당 정권과 북한 노동당 정권은 자유 대한민국과 공존할 수 없는 우리의 공격입니다. 다리가 중국이란 말 궁둥이에 딱 달라붙어 가면 말들을 갈 수 있다. 성추행 사건을 저질러 자살한 좌파의 거두 박원순이 한 말인데 극히 사대적이고 굴종적인 사고에 젖은 직관 좌파 세력에 의해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에게 내팽개쳐도 참아야 합니까 여러분? 시급히 착각과 몽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세계 10위권의 부국 강병을 이룬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힘을 합쳐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북한을 중국의 동북 사성으로 만들려는 중국 공산당의 흉계를 즉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고오룡 글로벌이 어제 강원도청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사업 철회 여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사업 발주처인 강원도가 사업 백지화를 공식화하지 않은 홍천 충천 지역 차이나타운이 건설되면 중공의 주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완전한 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면서 제가 구호를 선창하겠습니다. 기대를 모아 힘차게 함께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6.25 전쟁 희생 국군과 유엔군 장병을 모욕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예속시켜 중국의 동북 사성으로 만들려는 중공의 추구가 될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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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대중 굴종 정책을 폐기하여 대중국 봉침항에 동참하고 한미동맹과 자유민주 국가들과의 전방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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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안보의 버팀목, 자랑스러운 강원도 만세! 만세! 위대한 국군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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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